만양의 선발 명단 확인해보겠습니다. 양동원 골키퍼, 최우정, 유종현, 김형진, 안성빈, 최광훈, 구본상, 맹성웅, 이정빈, 조규성, 팔라시오스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손FC의 선발 명단 전수현 골키퍼, 박유환, 조유민, 이한샘, 김주여, 백성동, 장성재, 임창균, 김병호, 지섭, 이항민, 11명의 선수입니다. 자, 양팀의 28라운드 전반전 45분이 시작됐습니다. 보라색 유니폼의 FC 안양, 그리고 노란색 유니폼의 원정팀 수원FC가 되겠습니다. 안양의 왼쪽, 수원FC가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FC 안양의 공격, 낮은 크로스! 앞서서 걷어냈던 수원의 수비. 아까 정면에서 왼발, 짧았습니다. 박스 안쪽, 여전히 살아있는 볼, 혼전 상황. 맞았어요! 들어갑니다! 오른발 슛! 치열합니다. 네. 또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안양이 화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혼전 상황 속에서 실점하게 되면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 이번에는 잘 버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의 혼전 상황. 피지컬에 대한 크기가 대단하네요. 네. 네.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 코너킥. 박스 안쪽! 헤더! 반두볼! 유종현 선수였죠? 네. 네. 아, 네. 아, 구본상 선수였나요? 네. 자, 볼까요? 자, 구본상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살짝 머리를 갖다 댔던 구본상. 오늘도 28라운드 경기 FC 안양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평일 7시 30분 경기였는데 많이 찾아줬어요. 김병호! 자, 들어가고요. 김병호입니다. 박스 안쪽에서 김병호! 슛! 아, 네. 맞고 살짝 떴습니다. 야, 순간적으로 앞으로 쭉 뻗는 패스가 들어왔었는데 네. 야, 김병호 선수가 잘 접었어요. 접었지만 멀리서 접고 슈팅을 때려봤는데, 야, 김종현이 네. 네, 적절하게 잘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공간 쪽. 많은 선수들이 올라와 있을 때, 예, 저 지점에서 뺏기게 된다면 바로 또 역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아, 김병호죠. 올라갑니다. 연결되면서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 됐죠. 아, 네. 이거 지난 부천전에서 경기 초반에 보여줬던 느낌이랑 똑같아요, 김병호 네, 선수가. 저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고, 네. 지금 김병호 선수가 연속적으로 눈에 띄고 있는데, 중앙에서 김병호. 나와서 받아줬습니다. 자, 김병호 들어가다가 그 점에 왼발 걸리지 않았어요. 돌아섰습니다. 백성동 다시 한번 측면 잡아놓고 선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항민. 자, 여기서 골이 골키퍼 정면.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양 수비진이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주고받으면서 슈팅까지 마무리 짓고 득점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돌아섰습니다. 측면 쪽 김병호의 패스. 박유환 오른발 슛. 네. 오른쪽 빗나갑니다. 좋아요. 네, 풀백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저렇게 강력하게 올라온 다음에 슈팅을 때리고 마무리 짓는 것 좋습니다. 네. 팀 분위기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요. 전반전에서의 김병호 선수는 수원의 터미네이터입니다. 자, 뒤쪽으로 장성재. 오! 아, 그쪽 최성 귀에 밀어 박스 쪽에서 슈팅 타이밍 가져가지 못하는군요. 지금은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네. 치솜도 어려웠던 게 수비수 발에 맞으면서 볼의 회전이 많이 걸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래핑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도 최전방에서 뭐 김병호 선수를 부지런히 움직여주고 있고요. 끊었어요. 팔라시오스 들어갑니다. 아, 길어요. 태클 넘어지고요. 아, 마지막 드리블이 길었어요. 이거는 수원 FC에게는 큰 운이 따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발끝을 만지고 아, 이거는 엄청난 네. 실수였고 거의 득점 과자로 없는데 이게 마지막 터치가 길었어요. 네. 아, 조유미 박스 안쪽이었는데 정말 과감한 태클을 하면서 팔라시오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임창균 중앙 쪽으로 이어지는 패스 다시 받았습니다. 임창균 띄웠고 박스 안쪽에서 치솜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슛! 살아있어요. 박스 안쪽 커다랍니다. 아, 백성동! 백성동 정말 지난 경기에서도 멋진 득점을 해줬었는데 대포에 같았던 잘 떨궜고요. 백성동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아, 네. 이게 정말 수원FC에게 운이 따라줬더라면은 골대 맞고 골키퍼 맞고 들어갈 법도 한데 두 번 골대 맞고 골키퍼 맞고 또 골대 맞았어요. 네. 이 벤치에 있는 김대희 감독 입장으로서는 정말 안 들어가도 이렇게 안 들어가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공간 임창균 머리 맞고 치솜 김병호. 지금 김병호 선수에게 김병호 왼발 슛. 박스 안쪽에서 네. 김병호 볼을 잡으면 손FC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번 장성재 갑니다. 지금의 패스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이 28라운드 맞대결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 스코어는 0-0으로 득점이 없었던 전반전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양 팀 진영을 바꾸면서 수원 FC가 왼쪽, FC 안양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뒷공간 쪽 떨어집니다. 안 나갈 것 같아요. 시솜이 쫓고 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박스 안쪽에서 살려있어요. 뒤로 굴리면서 있어요. 오른발. 오. 자, 지금 치손과 김병호 그리고 뒤에 받치고 있는 백성동 선수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항민 찔러줍니다. 오! 자, 뒤쪽으로 자 박사조 채사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손 FC 1-0입니다 선제골 최인봉은 채소. 야, 이건 사실 뭐 빠르게 공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수비 라인이 과연 그렇게 클리어 하는데 걷어내는데 끊어내는데 어려운 볼이었을까요? 네. 아, 이거는 좀 아쉽네요. 자, 유종현 선수였어요. 네. 자, 유종현의 아쉬운 실수. 이게 지금 볼이 투입되긴 했습니다만 높이가 애매했어요. 네. 위로 온 것도 아니고 바닥으로 깔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걷어내기 좀 애매한 위치에 볼이 빠르게 투입되면서 유종현 선수가 제대로 커트해내지 못했습니다. 말론 선수에게 골을 내줬었거든요. 천천히 했었던 수원의 선수들이었는데 백성도 휘어지면서 박스 안쪽에서 뒤쪽 공간 김병호 자, 돌아서면서 한 번 접고 밀면서 띄웠습니다. 있어요? 자, 가운데에서 뒤쪽에서 PK 찍었어요. 페널티킥 박스 안쪽에서 뒤쪽에서 팔라시오스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수비수 맞긴 했습니다만 뒤에서 팔라시오스의 성급한 수비였습니다. 네. 네. 자, 추가 골의 기회 손 FC 키커 백성도 골키퍼 양동원 PK 백성동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골. 네. 손 FC 스코어 2-0입니다. 아, 백성동 오늘 사실 오른발이 굉장히 감이 좋았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네. 이 페널티킥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구석으로 차 넣습니다. 네. 골키퍼를 완전히 속였고요. 아, 후반전 30분 남았는데 0-2로 끌려가는 FC 안양. 네, 잘 속였어요. 아주 깔끔했던 슈팅이었습니다. 네, 인사이드에 잘 맞췄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고 있는 백성동. 이 골은 이번 시즌 7번째 골이었습니다. 따라가는 골, 만의 골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병호. 아, 김병호가 볼을 잡으면 참 뺏기 힘들어해요. 네. 네. 자, 그러면서 또 백성동. 김병호 박스 안쪽에서 왼발 슛. 깔린 땅볼 슈팅이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딱 그 시간대 75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박유환 머리 밀어내면서 알렉스 들어갑니다. 알렉스 헤드 돌파 열렸어요 알렉스입니다. 알렉스 이걸 놓치네요. 아하. 이거 딱 마지노선의 그 시점이 왔었는데 이거 들어갔으면 또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되면은 오늘 경기에 대한 희망이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네. 아, 이걸 가져가지 못하네요. 최고의 창을 자랑을 하고 FC 안양의 공격진들을 상대로 수비에서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버티고 있는 중앙 수비수 선수들이 네. 상대방 자기 앞에 있는 최전방 공격수들을 적절하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스트로인, 최광훈, 정면. 굉장히 오랫동안 승리가 없는 수원 FC가 오늘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돌면서 왼발슈로 살아있는 가운데 최광훈 뛰었습니다. 역금을 저기서 이게 운이요. 하나가 안 따라주네요. 운도 안 따라줘요. FC 안양. 네. 오른쪽 역구물이었습니다. 조규성. 아, 이거 골문 쪽으로 들어갔더라면은 거의 들어가는 볼이었는데. 네. 이정민의 오른발 올라갑니다. 깊은데요. 안쪽에서 골키퍼 펀칭.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오른발 슛. 네. 살짝 떴습니다. 최광훈.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었던 FC 안양. 아쉬움을 계속해서 뒤쪽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충민 쪽에서 이양민 선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았고요. 돌아섰습니다. 이정빈 가운데 먼 거리에 서로만 쇼드렸죠. 네. 또 빗나가네요. 이런 슈팅들이 조금 일찌감치 나왔더라면 네. 안양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공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런 날카로운 슈팅 자체가 오늘 경기에 많이 없었어요. 끝까지 홈팬들이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영패는 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정빈 진입을 하면서 한번 접는 과정 띄웠습니다. 플라시오스 헤더 오른쪽 빗나가면서 아, 벗어나요. 이 헤더슛이 오늘 경기의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28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손해포시가 힘든 원정에서 네. 8경기째 만에 드디어 시즌 10승째를 달성을 네. 합니다.